빛깔의 복주머니를 던지고 받으며 축제는 한창 무르익습니다. 축제에 참석한 시민들의 얼굴에선 즐거운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방복과 제복 등 성경 속 복을 벤치마킹한 캐릭터들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부안군 마실 축제에서는 6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이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친구와 연인, 가족과 함께한 축제를 통해 저마다의 소중한 추억을 만듭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이런 마실 축제가 있다. 이렇게 가까운 데서 어머님하고 얘기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서울에서 뭐 못 보던 뭐 지역 축제를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물감놀이와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참여형 부스는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놀거리뿐 아니라 지역 특산품이 한자리에 모인 먹거리 장터는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자연입니다. 우리 부안군이 산과 들과 바다가 잘 어우러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부안군입니다. 마실 축제의 주제는 오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6만 군민이 하나가 오복지기가 돼서 이 마실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과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며 5월 가정의 달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